자, 이번에는 문장의 요소를 볼까요? 자, 주 요소가 있고 주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 기둥이 되는 종 요소, 종과 같은 따를 종자에서 덜 중요한 요소 차이를 한번 정리하고 구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소라는 게 뭐냐면 자, 마치 벽돌, 시멘트, 흙, 나무 등을 재료로 집을 짓듯이 이거 볼까요? 자, 우리 우리말이지만 직독시켜 끌어서 해봅시다. 자, 이런 재료로 자, 영어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면 죄송합니다. 각 단어들은 문장에 이게 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바로 뭐냐면 성분, 즉 요소라고 하는 게 element.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재료가 되는 것들, 구성 성분 다 같은 말이에요. 재료, 구성 성분 이런 거죠. 뭐 이 음식을 만들 때 너 재료를 뭘 했니? 그게 성분을 뭐 구성 성분이 뭐니? 뭐 오이, 감자, 뭐 당근, 그죠? 고기 요소를 뭐냐?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집을 지을 때도 바닥, 기둥, 천정 같이 중요한 요소, 주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안 만들어지니까 필수죠. 필수가 있고 창문, 벽지 등과 같이 집을 꾸미고 연결하는 역할하는 덜 중요한 요소, 종요소가 있겠죠. 없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벽지 없으면 어때요? 집인데, 그죠? 근데 있으면 더 예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죠. 뭐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래서 이런 종요소가 있습니다. 집에서 주요소가 없으면 집이 될 수 없듯이 영어 문제 주요소가 없으면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became, 그가 되었다 라고 친구가 얘기했는데 대답을 그러면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죠. 이게 틀린 문장인데 그럼 친구가 그가 됐대 그럼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가 됐니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호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주요소란 얘기죠. 자, 그래서 주요소 없으면 집이 될 수 없으지 영어 문장에서도 주요소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종요소는 없어도 되지만 있음으로 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문장,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요소, 종요소 차이를 첫 번째 보면 주요소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죠. 우리 서술어인데 그게 이제 동사로 쓰기 때문에 뭐 동사라기도 하고 서술어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가 맞아요. 주요소 중엔. 근데 그게 다 동사니까 편하게 뭐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칙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하죠. 근데 명령문으로 해서 이제 생략할 수 있죠. 명령문은 유를 생략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는 당연히 필수고요. 동사에 따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어떤 동사, 동사의 의미, 역할에 따라 이제 목적 혹은 보호가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지. 동사에 따라서 생략하면 틀린 문장이거나 동사 의미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he reads books인데 자 여기는 이때는 books가 책들 그죠? 근데 read가 뭔 뜻이야? 그는 책을 이때 동사 read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읽다예요. 읽다. 자 근데 이거는 생략하면 틀린 문장이거나 근데 읽다인데 books 없어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가 읽는다. 뭐를 없으면 틀린 문장이란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The books read well. 이때는 책들이 읽는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일형식. 목적 없어요. 보호도 없고 이때는 읽혀지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 그가 뭐뭐를 읽다. 책이 읽혀진다. 책들이 읽혀진다. 이렇게 목적어 있는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달라지고 문장 구조가 다르면 동사의 의미와 종류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요소는 이거예요. 주요소는 뭐냐? 종요소는 수식어 연결을 우린 종요소랍니다. 생략 가능하죠. 하지만 구체 설명이 없어 문제 구조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죠? 구체적인 설명이 빠지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은 아니죠. 그리고 연결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연결하는 말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수식어는 생략 가능하다. 자, the boy in the room. 자, in the room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The boy is my friend. 그 친구가 저 소년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주요소는 boy, 그다음 뭐예요? is friend 이 형식이죠. 이 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근데 주요소 friend 생략하면 the boy is in the room is my 뭐야 말이 안 되죠, 그죠? 틀린 문장이 당연히. 근데 종요소인 수식어구를 빼버리면 in the room을 빼면 이렇게 되죠. The boy is my friend. 모를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수식어가.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거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자 우리 연결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그래서 and. 그래서 she and I 했는데 and가 빠지면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종요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소, 종요소 구분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니까 꼭 반복해서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